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꼭 끝까지 영상을 봐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바로 제7광구거든.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제7광구라는 곳은 현재 중동만큼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야. 1970년대 국제법상으로는 이 7광구가 우리나라 거였는데 그땐 우리가 못 살고 그러니까 여길 개발할 수 없었어. 그래서 1978년 일본의 기술을 이용해 50년간 같이 개발하고 반띵하자고 협정을 맺었지. 그렇게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이 탐사하다가 석유가 있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거든. 근데 갑자기 1980년대 일본이 이거 안 하겠다고 탈출을 해버린 거야. 알고 보니 국제법이 조금 바뀌면서 7광구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지. 한국이랑 반띵할 바엔 2028년에 반띵 협정이 종료되면 그때 혼자 다 먹겠다는 심산이었던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불리해지니까 같이 뭐 해보자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은 문을 닫고 있고 협정이 끝나는 순간을 틈타서 중국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간을 보고 있지. 심지어 중국은 저기 공동개발구역 바로 옆에 빨대를 꽂아서 열심히 석유를 냅냅 먹어치우고 있어. 7광구에만 9천조 원의 자원이 있을 수도 있다던데 한국 사람들이 모두 엠빵한다고 해도 1억 8천만 원이야. 돈도 돈이지만 세상의 영향력도 생각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